자, 18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그림은 분자 가와 나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어,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보기에서 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나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친숙하죠. 1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아세트산이니까. 근데 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는 이전 교육과정에 있었던 DNA 파트에서 나오는 인상기야. 어, DNA 이제 화학의 마지막 단원에 이제 DNA랑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상기라는 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가는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뭐 나머지 질문은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으로 오른 것 그랬죠. 기억.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그랬네. 자, 비공유 전자쌍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산소 있으니까 비공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지? 여기에도 산소가 있으니까 비공유전자쌍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공통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에서 극성공유결합이 있다. 극성공유결합이라는 건 어떤 분자든지 서로 다른 원소 사이에 결합이 있으면 극성공유결합이죠. 뭐, 세고세지 지금. P와 O의 결합, O와 H의 결합. 그치? 전부 다 극성공유결합이고. 여기도 어때?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기는 하지만 탄소+ 탄소 사이 결합 그지 탄소 산소도 있고 탄소 수소도 있고 산소 수소도 있습니다 결합이 서로 다른 원소의 결합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뭐다 극성공 유 결합 있다 옳은 질문 그다음 디귿 자 디귿 질문 같은 경우는 현행 교육 과정에서 나올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확장된 옥텟이 적용되는 원자가 있다라 그랬죠. 자, 옥텟이라는 건 뭐야? 옥텟이라는 거는 전자쌍 8개를 가지고 있고 아, 전자쌍 8개를 갖고 싶어요. 아, 전자쌍이 아니죠. 전자 8개를 갖고 싶어요. 이게 옥텟 규칙이죠. 왜? 바깥쪽 전자 8개가 되면은 18쪽 전자 배치랑 똑같아져가지고 안정해지니까. 그지? 그러려고 옥텟 규칙이 있는 건데 간혹가다 이제 이런 애들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BF3. 얘는 어때? 전자가 여섯 개죠. 결합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지? 자, 그래서 현행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옥택규칙을 맞추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그지? 뭐, 옥, 축소된 옥택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보시면, 인상기라는 애를 보시면, <laughs> 자, 보아하면 지금 여기에,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공유 결합이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것도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옥택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라 하는 게 정확합니다 옥택 규칙 아 적용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옥택 규칙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라 하는 게 정확한데 이 당시에 이제 확장된 옥택이다라는 용어를 썼었어 그래서 확장된 옥택이 적용되는 원자가 있다 이거는 인상기에 대한 지문이다 그리고 얘는 확장된 옥택 없죠 지금 탄소랑 산소 같은 경우는 옥택 규칙을 전부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인상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디귿 지문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지문 답은 3번 되겠네요.